안녕하십니까. 공급을하더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라남도 영암인가요? 네, 맞습니다. 영암입니다. 예, 영암까지 찾아왔는데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인테리어 내장 목수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톱스타 박정현 반장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올해부터는 또 목공 관련해서 좋은 교육 자료를 주시려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맞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네. 매일매일 공구를 사용하시잖아요. 네. 너무 좋은 시간을 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저 오늘 너무 흥분됩니다, 지금. 아, 네, 흥분을 좀 가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짜 공구를 많이 사용하시는 전문가님께서 공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오늘도 제 채널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는 타카인데요. 네, 저희가 사용하는 타카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타카가 6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개는 반드시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떤 걸까요? 630, 무조건 실타카. 630이요? 네, CT64, 422. 정답 다 얘기하시죠. 오, 진짜요? 타카를 사용하는 그 환경이 뭐냐면 네. 이게 마감재, 네. 630 타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석고보드. 네. 석고보드는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바들들 네. 아니면 바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CT64인데 이 콘크리트가 있고 나무가 있는데 이거를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둘 다 사용할 수 있죠. 핀만 그렇죠. 바꾸면. 네. 네. 어차피 이제 콘크리트 타카는 콘크리트 못으로 사용하면 되고 문제는 이제 나무를 박을 때 이 BN1664나 1850이나 이 F30 다 나무를 박는 타카인데 얘로 이제 핀을 길이를 달리해서 대용으로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DT 핀이 사이즈가 네. 다양하게 나오죠. 그렇죠. 아, 물론 이제 F50이나 F30 같은 게 있으면 편하지만 그래도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만 사기 원하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콘크리트랑 나무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CT64를 사시고 네. 나머지는 이제 대체 불가능한 422, 630 네. 일단은 그렇게 세 개는 네.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콘크리트 타카 박으실 때 뭐 대가리라고 하죠. 네. 이게 잘 안 박혀서 좀 끝까지 안 박혀서 예. 티 네. 나와 있는 상황 그런 경우 네.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걸 좀 피스톤을 관리해주는 요령이 있거든요. 네. 일단은 네. 안에 핀을 무조건 이제 다 빼주고요. 안에 뭐 잔여물이 있는지 그걸 잘 확인해주시고 네. 대부분 잘 안 박히시는 분들 보면 이 앞에 피스톤이 울퉁불퉁하거나 각이 좀 잘 안 맞고 아 평평하지가 않네. 이게 평평하지 않으면 못 대가리가 잘 안 박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연마를 해줘야 돼요. 피스톤을. 일단은 이제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안전장치에다가 종이나 이런 거 좀 꽂아서 핀이 다 빠졌으니까 네. 이 상태에서는 이제 누르면 피스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빼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라인더로 해서 네. 둘이 하시는 분은 한 네. 분이 이제 안전장치를 잡아주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발사가 되기 때문에 네. 핀에 그 잔여물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걸 한번 평평하게 갈아볼게요. 네. 오, 진짜 이쁘게 잘 갈렸다, 편편하게. 근데 여기서 볼 땐 그런데, 네. 여기서도 한번 봐줘야 돼, 이렇게. 아, 고각도로도. 네, 지금 약간 이렇게. 왼쪽 위에 올라가 있네. 약간 네. 올라간 것 같죠? 네. 요걸 한번 확인해주고, 저 부분을 이제 조금만 더 갈아주는 거죠. 오, 아까보다 훨씬 진짜 이렇게 봐도 수평이네요, 진짜. 근데 이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네. 너무 많이 갈면 안 돼요. 그렇죠, 이제 길이가 짧아져서 나오려고 하는 게 없어지겠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피스톤을 한번 교체를 하고 네. 한 10번 정도 이렇게 예, 10번 갈아 쓸 수 있는 갈아서 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너무 짧아져서 또 못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덜 나와지면 핀이 네. 네, 혓바닥이. 네. 사들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 핀은 항상 빼고. 어, 그럼요. 네. 사들들은 핀을 네. 잘 박는다는 개념보다는 네. 이 깊이를 좀 적당하게 조절해서 지저분하게 박히는 걸 좀 방지하는 개념이거든요. 네. 왜냐면 피스톤이 너무 길게 되면은 이 박는 속도가 이 햇바닥 들어가는 걸 못 따라가서 네. 석고보다 이제 뜯기면서 지저분해지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적당한 길이를 이제 연마를 해주는 거예요. 가는 거는 똑같아요, 방법은. 네.
눌렀을 때 여기 튀어나오는 정도가 저는 이 정도가 좋더라고요. 와... 처음에 사면은 많이 나오죠. 예, 새 걸 때. 예. 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게 요건 한번 많이 갈면 못 써요. 마지막으로 이제 630인데요. 네. 요거는 진짜 마감재 할 때 쓰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피스톤의 상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7핀 자국이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되는 탁하다 보니까 네. 얼마나 더 깔끔하게 보이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 피스톤 상태에 정말 많이 좌우를 합니다. 연마를 하는 원리는 같거든요. 네. 평평하게 하는 건데 네. 이거는 그라인더가 아니라 요 줄을 사용해요. 피스톤이 작을수록 네. 그라인더로 조금만 갈아도 다 없어지고 확 먹어버리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저 CT64 같은 건 이 줄이 안 먹어요. 그만큼 또 강하고 두껍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 실타카 630은 이 줄이 먹거든요. 연마를 할 때는 네. 피스톤을 일단 빼주고요. 이 줄로 이제 평평하게 잡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갈아주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와.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봐주는 거죠. 네. 보기는 좀 쉽지 않죠. 작아서. 네. 갈렸다. 예.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육안으로 완전 평평한 걸 가늠하기는 쉽지 않은데 네. 한 네다섯 번 하면 그냥 평평해져요. 네. 이 자세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갈아주는 거죠. 네. 마무리가 중요한데요. 네. 위에서 한번 살살. 네. 밑에서 살. 옆에서 와 요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네. 핀 자국이 더 작아지고 이제 핀이 박히면서 그 주변에 그런 필름이나 이런 걸 살짝씩 이제 뜯어먹거든요. 네. 주변을 정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와. 그런 부분이 육안으로 좀 덜 티가 나거든요. 네. 초보자분들께서 네. 닦아거리를 많이 쓰시잖아요. 네. 이걸 걸다가 네. 쏘더라고요. 이게 네. 안전장치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처음에 그 습관을 들이기가 굉장히 힘든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안전장치를 써야 돼요. 이게 오발이 나서 네. 내가 다치는 건 좋은데 지나가던 DS 사람이 네. 실질적으로 맞아서 다치는 경우도 제 주변에 많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타카거리에 이게 네. 딱 눌리면서 이제 박히는 거거든요. 네. 내가 남에게 피해를 네. 주지 않으려면 무조건 쓰셔야 돼요, 정말. 자, 두 번째는 네. 이 각도 절단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각도 절단기도 직접 사용을 정말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구 중에 하나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과장님? 클램프도 이 측면으로 지금 설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것도 어떤 역할인지 궁금하고 각도 절단기는 네. 미러키인데 네. 밑에 받침대는 네. 디월트. 아, 네. 이것도 이유가 있을지. 일단 이 클램프는 네. 좀 각도 절단기 사용할 때 네. 그 자재를 정리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보통 이런 자재나 이런 거를 네. 땅바닥에 놓고 쓰잖아요. 그걸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꿀팁이다 이것도. 그럼 지금은 이게 지금 철공용으로 하셨는데 네네. 목공용 그 퀵클램플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가능은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더 힘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싸가지고. 어떤 걸 쓰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있다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이거를 미러키를 안 쓰는 이유는 네. 긴 게 안 나와요. 미러키에서는 그 폭이 그리고 한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네. 그리고 미러키는 이 거치하는 부분이 좀 많이 빈약해요. 네. 잘 풀리고 그래서 맞아. 이거는 이게 너무 편하기 때문에 네.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한번 잘라볼까요? 네. 저는 제 나름대로 안전거리 기준을 네. 한 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지금 날이 들어오는 기준 그렇죠. 한 뼘. 네. 이거는 타카 박을 때도 마찬가지고 한 뼘 정도는 떨어져서 나무를 이렇게 잡아줘야 잘 밀착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돌릴 때 기본적인 자세만 먼저 네. 말씀드릴게요. 일단 나무를 네. 적당히 꽉 잡아주시고 네. 이제 이렇게 잘라주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속도죠. 속도. 네. 이거를 좀 천천히 잘라야 좀 안전하고 좀 안 다치게 자를 수가 있는데 일하다 보면 급하잖아요. 이게 뭐 다 돌아가기도 전에 이렇게 막 폭폭 자르고 그러는데 네. 특히나 이 슬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이 슬로우 스타트 기능이라고 해서 네. 처음에 이제 RPM이 제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천천히 돌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천천히 돌 때 벌써 나무에 자르려고 가 있으면은 팍 튀거나 그래서 이게 또 다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일단은 너무 마음을 급하지 않게 이렇게 자르는 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거리 유지. 사실 뭐 이것만 지키면 다칠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슬라이딩을 쓸 때는 어떤 또 방식이라든가 그게 있나요? 이게 18mm 두께에 굉장히 네. 단단한 나무거든요. 네. 그리고 보시면 폭이 좀 이제 넘어갔죠. 네. 이걸 자를 때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한 번에 자르는 것보다는 좀 여러 번 나눠서 네. 잘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엔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을 한번 내주는 거죠. 나무가 단단해서 네. 한 번에 내리려고 그러면 부하가 많이 걸리고 네.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두 번 정도가 딱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조금 남았죠? 그죠. 지금 이 슬라이딩 기계의 한계치를 넘었는 나무라서 그런 거죠? 네. 네. 아, 진짜 한 1cm 정도 남았는데. 네. 아, 이 상태에서 이제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네. 잘라주느냐, 네. 아니면 조금 남은 거 뒤집어서 네. 잘라주느냐인데, 들어서 자르는 게 편하죠. 근데 예를 들어 이만큼 남으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 기준이 뭘까요? 1cm는 되고 5cm는 안 된다? 사실 기준이 없어요. 그냥 뒤집어서 자르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돌려서. 네. 야, 완전 안전하게 정석으로 네.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네. 왜냐하면 이거를 조금이라도 이 해 버릇하게 되면 네. 한 40cm나 50cm 되는 것도 다 들어서 이제 이게 습관이 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습관 때문에 다치시는 분들 저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네. 이제 톱스타님 영상을 보니까 네네. 지금 이 각도절 단계가 기본적으로는 나무를 네. 자르는 용도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채를 썰듯이 썰으셔서 여기 일단 홈을 파내시는 영상을 네네. 봤거든요. 네네. 네. 각도절 단계에 요 깊이 조절 기능이 있어요. 네. 요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주시면 이 볼트 부분이 딱 여기 닿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딱 멈춰주는 기능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요거를 좀 돌리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를 깊이를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이거 원하는 깊이를 요 나무를 네. 옆에 대놓고 예.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네. 뭐 미리 원하는 깊이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마친 다음에 네. 요걸 이제 자르는데요. 네. 저는 얌생이 권법이라고 이름을 적거든요. 얌생이처럼 그냥 야금야금 조금 네. 조금 네. 갉아먹듯이 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와, 이제 깊이는 일단 내가 맞춰놓은 대로 예, 세팅했는 대로 나가기 때문에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얌생이처럼 해주면 이제 깔끔하게 이제 따 나가죠. 근데 예를 들어 네. 이렇게 따야 된다. 네. 언제 이거 얌생이처럼 하고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조금 과감하게 네. 이런 식으로 좀 네. 중간중간에 이제 건너뛰는 거죠. 네. 여기서 뭐 이런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네.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그마하니까 네. 잘 부러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네.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뭐 맞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령을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이런 토막을 네. 준비를 한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 여기다가 네. 이거를 맞춤을 하고 싶다고 하면 네. 이런 삼각자를 이용해서 하나 대주고 삐죽한 연필로 이쪽 하나를 표시해주고 삼각자를 빼서 반대편에 하나 표시를 해주고 이 토막을 기준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줄자로 해서 체크를 하는 것보다 비교적 정확하거든요. 네. 그리고 요거를 파내주는데 하나는 스타트 라인을 해서 파지만 나머지 하나는 제가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나머지는 좀 남겨놨죠. 네.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크면은 망하지만 좁은 거는 좀 넓힐 수 네. 있으니까. 왜냐하면 네. 이게 빡빡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지금 많이 남겼잖아요. 네.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껴보니까 헐렁하죠. 이러면 망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오, 딱 좋은 것 같은데요. 빡빡하다. 예. 네. 이 깊이를 맞추게 되면. 네. 이 앞부분에서는 여기까지 나왔지만 네. 뒷부분은 여기까지밖에 안 왔죠. 네. 이게 날에 이 둥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이럴 때는 뒤에다가 나무를 하나 이렇게 받쳐주고 뒤에다가 나무를 이런 식으로 하나 받쳐주시고 네. 원래는 한 이 정도가 적거든요. 한 3cm 정도? 네. 이 상태에서 따주게 되면 잘랐을 때 네. 거의 이게 날 중앙 정도의 네. 톱이 오잖아요. 그래서 잘라도 거의 앞면과 뒷면이 예. 거의 비슷하죠. 예. 뒤에다 이렇게 3cm 정도 되는 걸 받쳐주고 잘라주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이 슬라이딩으로 네. 작업하실 때는 네. 이거 이렇게 또 잠그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안 움직여서 순수하게 위아래로 커팅만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따내기 작업 같은 거 하실 때는 이렇게 잠가놓고 쓰시는 게 더 좋아요. 껐덕껐덕 할 수가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네. 이 이제 각도절 단계를 많이 쓰시면 네. 이 날에도 또 네. 뭔가 추가하시는 날이 있으실까요? 날. 날은 그 이제 날
발수라고 하죠. 네. 100T, 뭐 120T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데 네. 저희 목공에서는 대부분 100T 아니면 120T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날수가 많을수록 부드럽게 잘리는 맛이 있거든요. 네. 정교한 몰딩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120T를 이런 나무 같은 거 네. 자를 때는 이제 100T. 아무래도 날수가 적으면 팍팍 잘리거든요. 네. 그리고 진짜 뭐 칸막이 작업만 뭐 장기적으로 작업을 한다. 네. 그러면 이제 80T. 제가 인천에 있을 때는 네. 장원 초경을 많이 썼거든요. 네. 사실 그런 게 좋긴 좋더라고요. 가격이 좀 네, 높잖아요. 이게 네. 워낙에 그 중국산 막기다나 이런 거 10,000원, 15,000원 이런 게 많이 보편화가 돼가지고 네. 그런 건 최소한 3만원, 4만원 이제 네. 하거든요. 그런 걸 쓰고 싶은데 이제 부담이 돼서 상황에 맞게 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정교한 작업을 할 때는 또 거기에 맞는 네. 값어치가 좀 나가더라도 네. 그런 날을 쓰고 확실히 돈값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 거 썼을 때 정말 부드럽게 깔끔하게 잘 잘리는 게 맞거든요. 그럴 때는 또 그런 거 사용하시고 이렇게 맞춰서 예, 혼용해서 네, 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툴벨트를 차고 나와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분들은 당연히 가지고 계시는데 초보자분들께서도 좀 사용하다 보니까 내 몸에 공구 한두 개씩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툴벨트를 많이들 사러 오시거든요. 네, 네. 툴벨트 고르는 요령은 이게 정말 이게 힘들거든요, 사실. 툴벨트는 평수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구조를 고르는 겁니다. 내 몸에 맞는 구조, 이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네. 크고 작고 이걸 떠나서 포켓의 그 개수라든지 네. 위치라든지 이런 구조가 정말 나한테 딱 맞는지 그걸 고르셔야 돼요. 네. 내가 자주 쓰는 공구가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네. 커터칼, 줄자, 니빠 같은 거 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긴 공구들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네. 이런 구조보다는 네. 이제 이런 구조가 낫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길다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넣기에 참 좋죠. 네. 이런 식으로 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넓은 포켓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대부분 툴벨트 이런 이제 클립 같은 게 있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도 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네. 넣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이런 넓은 포켓이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나는 예를 들어 뭐 공구가 이렇게 다양하게 많다. 그러면 이런 걸로는 이제 소화하기가 힘들겠죠. 네. 이게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그 툴벨트거든요. 넉넉한 주머니, 이제 줄자를 넣기 편하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좀 넓적한 포켓 네.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고 일단은 애들은 옆쪽에 네. 옆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삐죽한 애들은 이런 식으로 꽂아서 보관할 수가 있고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보조용으로 일단은 애들만 꽂을 수 있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으면 다양하게 좀 더 이런 식으로 꽂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질이 네. 튼튼한 이런 천재질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뒤쪽은 또 가죽이 섞여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구분을 해서 쓰면 좋을까? 천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쓴지 얘보다는 훨씬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런 끝에 부분이 벌써 이렇게 다 해지고 이제 터져 있죠. 네. 재질이. 야, 근데 색깔만 맞죠? 이렇게 바랬는 거지. 야, 아직도 짱짱하다. 짱짱해요. 네. 확실히. 네. 찢어지거나 이런 것도 덜하고. 네. 재질은 솔직히 가죽이 좀 더 치중 좋은 것 같고. 색상은 회색, 소가죽 그 색깔인데. 네. 그거는 좀 때가 좀 많이 타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약간 좀 진한 형태의 색상은 때가 타도 좀 멋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있다. 정도로 간소하게 쓰시는 분들은 네. X반도도 안 하시던데 네. X반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이 저희 같은 목수가 아니면 네. 굳이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목수는 필요한 게 뭐냐면 네. 이 타카거리를 해서 네. 항상 이 타카를 많이 차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하죽이 많이 실리거든요. 근데 이게 고스란히 허리로 전해져요. 이걸 하게 되면 어깨 쪽으로 해서 이걸 잡아주기 때문에 네. 이거 많이 분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효과가 정말 있어요. 특히나 이제 허리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네. 정말 이건 하셔야지만 진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분산을 제대로 하려면 네. 이 허리 벨트의 이 조임 정도? 조임 네. 거랑 이 어깨에 딱 닿는 이 느낌을 딱 찼을 때 네. 허리에도 어느 정도 힘이 좀 전달되네 느낌 네. 오면서 양쪽 어깨에도 딱 힘이 전달될 정도로 너무 느슨하지 않게 그렇죠. 네. 그걸 적당해서 딱 쓰시면 내가 무거운 공구들을 아무리 많이 해도 네. 어깨랑 허리로 많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디스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